페북에 어제 올린 거 내 얘기 쓴 거지? 아닌데? 피해망상 쩌네. 왜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? 예박사건! 홍주 같은 반! 예! 너 여기냐? 너도? 나도? 야 나도! 오케이! 빔! 뭐야 얘? 아 얘 정선이라고 작년에 같은 동아리였어. 야 홍주? 우리 같은 반! 유미도 여기? 아 완전 좋아! 근데 구슬인? 나만 다른 반이 됐다. 아니 어떻게 된 게 반에 아는 애들이 한 명도 없더라고. 죄다 얼굴 한 번씩만 보내드리라 어디 키기도 힘들더라. 너 유림이 친구 맞지? 나 유림이 중딩 동창인데. 아, 너 그 임사배 맞지? 어. 네 남자친구 귀엽더라. 야, 걔래. 그 유튜브 하는 애. 아, 그 관종? 어? 아니야. 좀 쎄하긴 했는데. 그래도 같이 다닐 애들이 없어서 끼기로 했어. 왜 하는 거야? 체육 개 싫어. 짜증나. 그래도 선생님이 알아 했는데. 착한 척 오지네. 도덕인 줄. 어? 아니야. 야, 쟤 봐봐. 다리 개 굵다. 그러게. 나도 뚱뚱한 애들은 별로. 자기 관리 못하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. 인정. 야, 쟤 봐봐. 화장 떡칠. 친구들 욕을 하는데도 날 무리해서 떨굴까봐 무서워서 뭐라 말도 못하겠고. 그래서 너 보러 갔는데. 홍주! 오늘 끝나고 올령 갈래? 오늘? 홍주 오늘 안 돼. 나랑 엄마 생선 같이 사기로 했어. 어? 너네 반지 맞췄네. 응. 너도 같이 할래? 아니 됐어. 싫음 말고. 공주 어제 말이야. 너는 이미 다 적응한 것 같더라고. 그래서 나도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했는데. 헐, 이거 네 거야? 응. 보여줘. 보여줄까? 짠. 뭐야? 대박. 다 너 거야? 개 비싸잖아. 대박이야. 메이크업 학원 다니는. 용돈 모아서 샀어. 멋있다. 유튜브 구독자도 많고. 진짜 열심히 산다고 써. 멋있긴. 아니 나도 비싸서 잘 안 쓰던 걸 마구잡이로 쓰더라고. 신경 너무 쓰여서 결국 한마디 했어. 저기 좀만 살살 써주면 안 될까? 이거 수업할 때 쓰는 거라. 어 눈치 주네. 어? 아니야. 야, 내 또 엄청 중요한 글이잖아. 내가 잘못을 했다. 미안. 노력할수록 왜 더 멀어지는 것 같지?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어. 그렇게 쪼글쪼글했나? 브러쉬 같다 유세쩔. 누구 얘기임? 임구슬? 응. 브러쉬 빌려 쓰는데 인상 쓰면서 존나 뭐라 함. 인상 어쩔? 뭐야? 왜 이렇게 돼버린 걸까?
그게 말이 되냐? 구슬, 다이저브? 안 다이저브야. 내가 사과하면 되는 걸까? 내 잘못인 것 같아서. 야, 장난치냐? 너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, 지금. 누가 봐도 남 뒷담하고 남의 말고 맘대로 쓴 걔네가 잘못된 거지. 난 항상 네 편이니까 내일 말하기 힘들면 같이 가줄게. 삼삼. 너 페북에 어제 올린 거 내 얘기 쓴 거지? 아닌데? 피해망상 쩌네. 왜 나 이상한 사람 만들어? 아휴, 왜 그래 구슬아. 우리 친구잖아. 친구. 친구끼리 남욕하고 욕하는 거에 동의 안 해주면 따시키고 그래? 뭐야, 내가 언제? 혼자 다니는 게 뭐가 그렇게 무섭다고. 왜 나를 깔아뭉개는 말을 들으면서까지 이런 애들한테 맞춰졌던 걸까? 니네 무리지어 다니면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. 하나도 안 멋있고 안 대단해 보이니까. 남들 욕한 만큼 너네한테 그대로, 아니 몇 배로 돌아올 거야. 진짜 멋있다. 쟤네 품평하고 다니는 거 너무 싫었거든. 너가 사이다 날려줄 때 진짜 개시원했어. 우리 같이 밥 먹을래? 그래! 혹시 오네노프 좋아해? 당연하지.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려면 이전 관계를 끝맺음한 다음에나 가능하다. 진짜 용기 내길 잘한 것 같다. 신하란 앤데 진짜 괜찮아. 얘도 필주임. 잘 해결돼서 다행이다. 어구구. 10분 내로 안 오면 다 해치우겠스. 아이고, 아주 그냥 며칠 봤다고 영혼의 단짝들 되셨어. 근데 김민재는 오늘도 안 와? 너무 빠지는 거 아니냐? 학원 때문에. 설마 너네 헤어진 건 아니지? 어? 유미다. 뭐야? 학원 간다며? 왜 둘이 같이 있어? 진짜 모르겠어. 구슬스, 이렇게 누르면 쌤들이 1대1로 문제 풀이해줘. 오지지? 소름. 와, 진짜 친절해. 수학도 바로 풀이 알려주고 과외할 필요 노노임. 야, 사랑한다. 진짜 친절해. 야, 이런 걸 나한테만 안 알려줘. 지금이라도 알려준 게 어디.